6주간치를 다 하셨다, 그죠? 네. 어떠세요? 사실 이게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좀 발기가 좀 자주 자주 그리고 조금 강하게 강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아침이랑 저녁에. 재밌다. 그리고 그 관계를 할 때, 좀그 발기력이 좀더 좋아진 느낌? 어쨌든 먹는 약에 반응이 괜찮으셨잖아요. 네. 그래서 아마 더 괜찮으셨을 거예요. 지금 보면 먹는 약에 반응이 괜찮았던 분들이 효과가 확실히 괜찮더라고요. 네. 그럼 먹는 약이 이제 저용량이 있을 거고 고용량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럼 어디에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중력파 효과가 더 좋더라? 이건 아직까지 없어요. 그래서. 이게 제가 효과가 있는 건가요? 근데 저는 조금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, 효과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해서. 사실 저희가 이제 치료할 때마다 매번 그 객관적인 평가를 해요. 근데 그러면서 볼때 환자분은 객관적인 반응하는 것 자체는 좋아졌거든요. 처음보다 점점 더. 근데 발기부전 치료는 치료자가 판단하는 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. 저희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보단 환자분이 느끼시기에 아 이게 괜찮았다 괜찮지 않았다 평가하시는 게더 맞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. 그럼 효과가 있는 거예요. 발기부전의 진단 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뭐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가 이런 걸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저 옆에서 보고 아 어렵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괜찮았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효과가 있었던 것 사실 그 처음에 엄청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.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같아요. 그 10대 그곳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계속 생각하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싶어서 그럴 수는 없어요.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태보다 좋아지는 거지. 그러니까 단계를 표현하자면은 지금 단계보다 나아지는 것 같아요. 가령 약에 대한 반응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약에 대한 반응이 충분하도록, 약에 대한 반응이 충분했던 사람들은 약이 없이도 관계가 가능하도록. 그한 단계 정도 올라가는 거지. 그걸 두 단계, 세 단계 넘어서 예전에 수포 노말인 상태로 돌아가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그거야말로 진짜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건데, 아직까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아직까지 적용된 지가 10년 이제 조금 넘어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. 이게 얼마나 가고 어떻게도 도와줄 수 있고, 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약이 필요하거나 수술이 필요한 시기를 궁극적으로 더 늦춰줄 수 있는지, 그런 것들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. 근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이게 보험이 되는 치료도 아니고 환자가 또 시간도 내야 되고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오시더라고요. 오시질 않을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6주간 치료를 다 받으셨던 분들은 조금 좋아질 수 있겠지 생각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고 사실 3주 넘어갈 때까지 치료 효과가 없으면 없다고 봐야 돼요. 저는 요즘에는 더 이상 맞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결국 주관적인 개선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치료가 무슨 의미겠어요.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때도 제가 환자분 얘기를 들어볼 때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치료를 계속 했던 거죠.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짧게는 한 달, 길게는 6개월까지 간다고 해요. 그러니까 점점 지켜보시죠. 뭐 어떻게 되나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안내해 드릴게요.